그 강원 FC 관련된 거, 또 올림픽 준비, 소양강댐 50주년 기념식, 또 강원 특별자치법 3차 개정 관련 이렇게 네 가지만 굵고 아주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원 FC 정말 지난주 아주 짜릿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아주 짜릿짜릿한 한 주를 보내고 결과도 뭐 좋아서 다행이지만 이제 내년에는 좀덜 짜릿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안정권에 들어서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강원 FC 내년도 그 당초 예산안이 지금 60억이 편성돼서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120억이었거든요. 이거 뭐 완전 줄어든 거냐? 혹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초 예산을 그렇게 했고 내년에 추가 편성해서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추경 예산 이런 데다가 또 모자란 부분은 담을 예정이니까 하여튼 경기력만 배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약속했던 대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그 승강전 최종전 수원 삼성하고 할때 그때 제가 그 덕아웃에 가서 선수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거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돼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그냥 제가 편의상 올림픽으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뭐 올림픽 맞으니까 올림픽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12월 4일 날은 그 서울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8일에는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참석해서 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고요. 이거와 별도로 지금 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챙겨주고 계시는데 저는 저대로 우리 이 강원 특자도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챙길 겁니다. 다음 주에 12월 22일 날은 조직위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세계 산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그 노하우를 최대한 다 끌어내서 최종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언론도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파견에 대해서 공무원 파견이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런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국가적으로 점차 중요도가 더해가는 이런 행사이니만큼 막큰 틀에서 협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게 좀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점 당연히 잘 따져서 이렇게 좀 적정한 인원이 파견되도록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뭐 그런 하나의 또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우리 공무원 도 경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을 파견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또 대안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그 핵심 리더 과정이 있는데요. 핵심 리더 과정. 아주 인기가 좋아서 거기에 들어가는데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피교육생을 선발했던 그런 핵심 리더 과정 23명을 마침 정선에서 그 파견 요청하는 인원이 또 딱 23명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 리더의 자질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가서 조금 봉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그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양댐 5주년 기념식이 이번 주 금요일 12월 15일 날 2시에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환경부 장관도 오시고 K-워터 사장, 또 현대건설 관계자, 우리 시량민 대표 이렇게 다 참석합니다. 허주희 기자 아까 다 얘기했는데 미리 이거 저 제목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좀 깜빡했다. 또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따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할 때 좀 감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소양강댐 50주년 기념식 이제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자, 이 한강의 기적 뒤에는 소양강댐 수몰민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6개 시군 수몰민만 2만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았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피해액만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돌려받은 보상금은 50년 동안 다 합쳐서 천억. 그거로 인한 피해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태껏 강원도는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희생과 양보로 기여를 해왔는데 이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는 스스로 발전함으로써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어려운 질문은 우리 특별자치국장하고 직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끝나고 국장한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차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 또 시, 군, 뭐 거의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총 다시 한번 이제 또 추가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20개 과제가 이제 전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그 중에 7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소위 70개 입법 과제, 70개 과제를 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내부적으로는 그 법조항 초안을 114개를 미리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안입니다. 초안.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때 법인세, 상속세를 감면하는 뭐 그런 내용. 또 지난번에 누락됐던 폐광지역 특례, 교육 특례 이런 것들 다 다시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3차 개정안 초안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할 거냐. 당장 이제 우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2월 12일 내일은 강릉, 13일은 춘천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고요. 이거를 연말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지원위원회에다가 이 과제를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 또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이제 부처 협의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미 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가 될 거다. 이렇게 돼서 내년 1월부터 부처 협의를 해서 그걸 마치고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내년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도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왜 21대 국회를 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다가 제출하느냐, 여러분들 당연히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했던 그 고생 끝에 개정했던 2차 개정안의 시행일이 24년 6월 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서둘러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지원위원회 또 뭐 부처 이런 데다가 좀 타진을 해봤더니 이 2차 개정안 시행도 하기 전에 또 3차 개정안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제출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좀 여론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1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문을 닫는 수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이거를 내도 국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임기 만료로 이게 폐기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조금만 더 숨 고르기를 해서 다음 국회에 1호 법안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다 이해를 이제 하시지만 혹시라도 이제 일부에서 이번에 그 전북특별법이 또 이렇게 통과되고 막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야 이거 저 우리 강원도보다 또 전라북도가 더 뭐 많은 거를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또 이런 시각이 있을까 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후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면 우리가 손해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각자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그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누가 더 많은지 눈에 불을 켜고 그걸 따지고 보고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 지금 특별 그 네 개 시도가 다 모여서 협약까지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1월 18일 날, 내년 1월 18일 날은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도 저도 가서 참석해서 축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때그때 지금 어디가 더 뭐 유리하냐 그런 거를 좀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그거를 제가 봐서는 어디가 뭐 더 많이 얻어냈다 이거를 그렇게 평가하기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국장이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